이번 영상에서는 자동 일지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움 증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후에 뭐 몇몇 증권사들이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한 자리하고 매도한 자리를 표시를 해주는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일지 쓸때 굉장히 좋습니다. 화면 번호 입력창에서 0606을 입력하시거나 혹은 자동 일지 차트 이렇게 하시면은 여실 수가 있고, 위쪽에 보시면 차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차트에서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자동 일지 차트가 있거든요. 요걸 눌러주셔도 키실 수가 있습니다. 일지 차트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지 차트도 다른 차트하고 똑같습니다. 지표의 설정 방법이나 뭐 차트 수를 저장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요. 다른 점은 바로 매매 마크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BS가 뜬걸 보실 수가 있죠. BS는 모든 곳에서 다 뜨는 건 아니고요. 매수하고 매도한 포인트에서 뜨는데, 일봉에서 뜨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게 보이시죠?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뜹니다. 1, 3, 5가 뜨는데, 각각 1분봉, 3분봉, 5분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차트들이 있잖아요. 뭐 10분봉도 있고 15분봉도 있고 많은데, 모든 차트에서 매매 마크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1봉하고 1분봉, 3분봉, 5분봉에서만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분봉에서도 매매 마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BS가 각각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사고 팔았는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B나 S에 눌러보시면은 평균 매수가하고 몇 주를 매수했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매매 내역 보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마우스를 일일이 안 올려도 며칠에, 몇 시에, 어떤 가격에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오니까 요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드 설정을 눌러주시면 변경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할지도요. 메모 보기를 한번 더 눌러보시면 메모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하고 나서 내가 고칠 점이라든지 아니면 잘한 점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매매일지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모를 남기는 것보다는 따로 일지 쓰는 거를 더 좋아해서 여기 메모를 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수정이나 삭제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를 잡고 싶으시면 내역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최근 매매 종목을 누르시면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그런 게 나오시고, 잔고 누르시면 현재 잔고가 나오시고, 체결 내역도 보이고요. 미 누르시면 이제 미체결되어 있는 수량들이 뭐가 있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별 잔고를 누르시면 잔고 화면이 나오고, 매매 수익 누르시면 매매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익률 추이를 누르시면 최근 계좌의 수익률 추이를 보는 창이 열립니다. 매매 내역 보기 왼쪽에 있는 이 버튼들은 이 화면에서 바로 나타나는 버튼들이고요. 오른쪽에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각각 해당되는 창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시면 매수나 매도를 할수 있는 창이 열리는 거 정도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존의 차트하고 동일합니다. 매수 매도의 자리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캡처하셔가지고 매매일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